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특혜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해당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수갑 면제는 시비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 부장판사 손승우는 변희재 고문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구치소가 김 지사의 수갑은 풀어주고 변 고문에게는 수갑을 채운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변 고문은 7일자로 즉시 항소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수 도지사는 2019년 3월경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구속상태로 태블릿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변희재 고문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됐습니다. 변 고문은 출소 후 서울 남부지법에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장판사 손승우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수갑 면제는 시비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은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박근혜라는 인물은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 최고 지위인 대통령 신분이었는데 수갑을 왜 채웠을까요? 사회적 지위로 봐도 김경수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데 말이죠. 1심 손승우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수용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 지사의 경우에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이를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왜 수갑 면제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현 국가 상황은 사법부와 검찰, 경찰 모두 문재인 강점하에 권력 눈치나 보며 꼬리만 딸랑딸랑 흔드는 강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사법부는 언론인 변희재를 구속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반민주적 행태였으며 민주주의 퇴보를 알렸습니다. 언론인이 다른 활동도 아닌 공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언론 활동으로 인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태평양 포럼 타라 오 연구원이 미국 뉴욕 소재의 비영리기구인 언론인보호위원회 2017년 보고서를 인용해 조사 당시에는 전 세계 262명의 언론인들이 투옥되었는데 국가별 현황에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희재 고문 구속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으며 이는 OECD 국가로는 유일한 사례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로남불 정권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감옥 직행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